나 정말 웃겼어. 애들 막 무서웠어. 안녕하세요, 김윤희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와. 한 분 한 분씩 소개하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저는 광고공부학과 1학년 이가현입니다. 네, 저는 광고공부학과 1학년 한윤미입니다. 네, 광고공부학과 1학년 오민지입니다. 네, 저는 광고공부학과 1학년 박상아입니다. 아, 죄송해요. 네, 아니, 저는 이제 광고공부학과 4학년 김희옥입니다. 네, 4년 됐습니다. 교수님 거기에 OX만 예. 있죠? 예. 그럼 제가 질문을 하면 교수님께서 그 대답에 따라서 O나 X를 들어주시면 돼요. 첫 번째 질문은요. 내 수업 시간에 졸린 학생이 있어서 오기로 수업을 늦게 끝낸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하나요? 하나, 둘, 셋! 어? 예. 이 같은 경우는 공부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원에서 잠깐 조는 정도라면 물론 내 수업도 중요하지만 그 수업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크게 그렇게 저는 말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수업 일정이라는 게 제가 정해진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을 하고 마치기 때문에 굳이 한두 사람 때문에 뭐 더 늦게 마친다거나 일찍 마친다 그런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교수님 스스로 너무 피곤해서 수업을 일찍 끝낸 적이 있다? 솔직히 답이 네.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이제 뭐, 교수님들도 자연인으로서 이렇게 저녁 시간에 뭐, 여러 가지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친구도 개인적으로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뭐 술자리를 하다 보면 아침에 이런 시간에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는 경우 상당히 피곤하죠. 예. 기억은 있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일단 제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아 이렇게 안 되는데 피곤했을 때 더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판단해서 1-20분 정도 예를 들어 먼저 끝난 적이 있어요. 대신에 사실 그게 있으면 또 마음이 걸리면은 다음 수업 시간에 라든지 다음 기회가 왔을 때 나름대로 또 아 그때 내가 좀 부족하게 했으니까 이걸 충분히 보충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아마 선생으로서의 어떤 입장인 것 같아요. 예. 주제는 없어요? 풀이에요? 맛있게 마세요. 예. 원래 닭은 손으로 먹는 거예요. 손 닦았잖아. 손으로 먹자. 먹고 또 닦으라고 또. 휴지까지 줬는데. 아, 느끼는 건 좀 미안하네. 사실 하는 너무 많아가지고.
잘 먹을게요. 되게 다음부터 할 때는 좀 맥주 좀 갖다 놓고 술 치매. 추석 잘 보냈어? 고향에 갔다 온 사람? 저요. 어, 다 갔다 왔네. 그럼 서울? 아니, 저는 지방인데 못 갔구나. 왜 못 갔어, 준미? 그냥 짧아가지고 오래 못 있을 것 같아서. 안타깝다. 그럼 가연이는? 저는 창원, 경상남도 창원. 아니세요? 왜? 어느 학교 나왔어요? 지금 동문회 하는 거야? 예, 네, 갔다 와서 할머니 또 고성이라서 고성도 갔다 왔다고. 야, 딸롱이. 야, 또. 민지는? 저요? 안면도요. 안면도? 배 타고 가나? 아니요. 차 타고. 차 타고? 안면도 인천역이지? 아니요. 아, 미안해, 미안해. 서산반도 있는데. 네, 태안. 맞아. 이렇게 정신이 없냐. 뭐 상하도 안 물어보면 섭섭하잖아. 저도 창원, 내 할머니 집이어서 거기 갔다. 그럼 둘이는 알았던 거야? 학교 와서? 아니요, 학교 와서 만났어. 오, 창원이 꽤 큰데구나. 인구 50만. 교수님은 뭐 하셨어요? 추석 때 글자들 고향 가서 이제 음식 하는 거 도와주고. 거짓말. 어떻게 거짓말한 거 단박에 알아요? 아, 도와준다는 의미가 직접 음식을 하는 것도 도와주는 거지만 아직 이제 아이들이 어려가지고 아이들 봐주는 게 도와주는 거지. 나는 이제 역할이 다른 역할을 했다 이거지. 또 이렇게 음식 해오면 만나게 먹어주고. 야, 너무 또 이거. 남성 중심적인 또 이 사고를 가진 교수님이라고 또 이거 소문 나겠는데. 왜 광고 홍보학과를 지원하게 됐어요? 한 학기 지났는데. 저는 원래 중학교 때부터 꿈이 광고를 해보고 싶었어요. 광고의 어떤 모델? 아니요. 그냥 광고 보는 게 좋고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네. 좀 영상미가 아름다운 광고를 보면 막 심장이 떨리고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잘하는 사람도 많고 아직 배워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서 네, 여기를 지원하게 됐어요. 그래, 아니, 지원하게 된 거하고 한 학기 지났으니까 2학기니까 네. 그때하고 지금 후회한다라든지 아니면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지. 후회는 이런 말 하면 재미없고 후회는 안 해요. 왜 재미없어? 재밌는데. 자녀분은? 자녀? 보통은 1남 1녀 하는데 난 딸이 먼저기 때문에 꼭 1녀 1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큰 딸은 8살, 초등학교 1학년. 왜? 되게 어려서. 내가 오늘 그렇게 늙어 보이는 거 아니야? 나이가 좀 있을 줄 알았어요, 애기가. 물론 뭐 결혼도 나이가 정해진 게 없고 애기 낳는 것도 아예 정해진 건 없어요. 없는데 이제 우리가 사회 통념적으로 이렇게 결혼 정령기라는 걸 둬가지고 요즘 예지랩이 좀 늦었다 하는데 결혼은 사실 좀 일찍 한 편인데 이렇게 또 와이프도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다른 전공인데 그래서 공부도 계속하고 하고 싶은 것도 좀 있고 이래가지고 그거 준비하는 동안 애를 좀 이렇게 안 가졌죠. 그래서 좀 애는 좀 늦고 밑에 둘째는 이제 남자인데 5살. 그래. 궁금증이 해소됐나요? 수업 시간에 이렇게 음료수를 놓는 경우 참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수업 시간에 이렇게 가끔 학생들이 선생님 이렇게 강의실 음료수 캔이랑 커피 같은 거 놓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나본 적 있어요? 네. 어, 언제 그, 왜 났어요? 왜? 제가 그냥 뽑아서 먹으려다가 먹으려다 들켰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 거 먹고 뽑고 같은 과 거 뽑고 과? 같은 과? 그러니까 같이 수업 듣는 친구 아 친구들 다 뽑아주고 어, 뽑는 김에 그냥 같이 뽑아 김에. 뽑는 김에 친구들만 뽑아주기 뭐하니까 선생님도 우리끼리 먹기는 뭐하니까 아 그래서 그냥 뭐 나나 먹는다 차원에서 근데 예를 들어 선생님들 강의하듯이 혼자 먹으면 안 먹는 친구들 보면 먹는 거 가지고 제일 치사하잖아요. 뭐 친구들 의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의도. 네. 그러니까 막 그냥 얘기하면 교수님한테 솔직히 잘 보이고 싶어서 뭐 아양 떠고 싶어서 그렇게 주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진짜 마음에 우러나서 이렇게 주는 경우도 마음에 우러나서 혹시나 뭐 저한테 음료수를 낳은 적이 있다면 아양 떨고 그건 실패인 것 같아요. 왜냐면 기억을 못해. 어쩌면 누가 줬는지도 몰라요. 대부분. 예. 그래서 아마 아양 뜬다는 건 좀 그렇고 그게 또 사실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 가면은 아양 뜨려고 이렇게 막 오는 경우도 많아요. 예. 그런데 동국대학교 관공부학과에서는 제가 그런 경우는 거의 본 적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착하다 하는 건 아니에요. 좀 굉장히 모든 일에 있어서 약간 소극적일 수도 있다 라는 그런 느낌을 조금 받았어요. 진짜 이건 뭐... 네, 지금까지 봤던 광고 중에서 제일 인상에 남거나 좋았던 광고가 있으면 왜 좋았는지 어떤 광고고 네, 궁금해요. 네. 제일 좋았던 광고. 저도 굉장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제가 따볼게요. 물론, 이제 이렇게 광고사에 남을 만한 이런 기록적인 이런 광고들이 있어요. 네, 몇 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애플 그 컴퓨터 1984는 사실은 굉장히 대단한 작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뭐, BMW 시리즈 뭐 6분, 7분짜리 영화식으로 찍은 광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약간 재미도 있고 감동도 줄 수 있는 것은 일종의 작년에 재작년인가요? 그 SK텔레콤 그 생활의 백석 그 시리즈 그리고 아주 우리의 그 아주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코믹하게 물론 가장된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럼으로써 어떤 제품의 특성이라고 할까요? 그걸 잘 그 표출한 물론 그러면 오민지 학생이 뭐 네. 재밌게 본 광고나 기억이 난 광고. 저는 그러니까 광고를 배우기 전에 봤던 광고가 그 여성 운동 여자를 울려라 그 광고 있잖아요. 그 광고를 되게 재밌게 기억이 남고 제일 좋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제가 여자다 보니까요 이제 저를 이렇게 공감했구나. 공감을 해서 이렇게 아라는 이렇게 감탄사가 나오면서 그래서 기억에 남았는데 이제 광고를 한 학기 동안 전공을 하나 배우고 나니까 좀 달라졌어요 기준이. 오. 물론 그런 공감도 있어야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제품이나 그렇게 광고를 했던 목적 있잖아요. 그게 좀 충족되었을 때 뭐 제품을 파는 광고였다면 제품이 많이 팔린 광고가 좋은 광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광고랑 외국 광고랑 좀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광고는 크리에이티브적인 요소가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까지는 많이 못 봐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약간 크리에이티브적인 그런 요소가 많이 가미된 광고가 또 좋다고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육의 힘이 크네요. 하나 교수님. 사람의 생각을 확 바꿔놓다니. 관공부학과를 시작으로 첫 해를 맞이했던 개중진단 여러분 어떠셨나요? 여러분들도 교수님과 함께 치킨 파티를 열고 싶지 않으신가요? 왠지 모르게 다가가기 힘들었던 교수님과의 벽을 허물고 자연스럽게 오고 가는 이야기 속에서 대학생활의 묘미를 한껏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개중진단 첫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